당구는 큐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지켜봤습니다만 조금 길었습니다. 자. 아, 이거 너무 간격 득점했군요. 네, 어우 네. 득점했군요. 회전이 워낙 빠져 있는 상태로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네. 좋은 득점이 됐습니다. 자, 빗겨치기로. 네, 네. 좋습니다. 2연속 득점. 있었나요? 네, 없었죠. 그죠? 월드컵 네. 한 두 번 정도 와서 예선전부터 경기를 치렀던 적이 있는데 아, 멋지네요. 네, 네. 쉽지 않은 공이었는데 나옵니다. 득점이 됐습니다. 자, 자신감을 조금씩 끌어올리게 되는 공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세계 랭커 상위 시드자들과 남자 선수들과의 경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기는 네. 거는 바라지 않더라도 일단 더블 쿠션 넣어치기로 네. 네. 성공. 분리각을 좀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단 회전력을 아주 잘 썼는데 약간 회전력을 좀 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 잘 쳤어요. 좋아요. 네. 네. 자, 대회전. 오. 아예 짧게 봤는데 이 공이 들어갑니다. 네, 네 행운의 득점이에요. 네. 네. 인사를 꾸벅했습니다. 하얀 볼 비껴쳐서 아래쪽. 네, 내공이 먼저 네. 빠져나와야 그렇군요. 되는 네. 얇은 두께를 사용했죠. 네, 이제 공이 열렸습니다. 다득점을 만들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네, 자 옆 돌리기로 연속 득점 이어갑니다. 7대7 동점. 대회전 노립니다. 얇은 두께로 잘 진행시켰어요. 네, 좋습니다. 자, 경기 초반 잠시 당황했던 이제 허정환 선수였는데 이제 좀 평정심을 찾은 것 같죠. 자, 두꺼운 두께로 끌어주면서 뒤로 돌려치는 공 네. 좋아요. 자, 좋습니다. 11대7로 앞서 나갑니다. 4분여가 남아 있는 지금 1세트인데요. 길게 보고 네 아예 길게 진행 와, 좋습니다. 네 성공. 멋진 공이 네. 들어갔습니다. 네 울센데기노 선수 입장에서는 뭐 세트를 내준다 하더라도 이제 자신의 게임을 하면서 치느냐 그렇죠. 네. 그 이상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어제의 경기력 깎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단장. 부드럽게 내려서 좋습니다. 아 네. 정확하군요. 큐볼이 레일에 워낙 가까이 있으면 또 그 부분도 예민한 부분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내공의 속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바로 쿠션에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스트로크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뭐 네 이제 오 위험했어요. 네.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되긴 했네요. 자 이제 30여 초 남았는데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돌리기를 짧게 끌어서 갑니다. 네, 네. 득점 되네요. 1등이 승점은 같아지는데 네. 에디목스가 지금 2승 아닌가요? 에디목스는 3승입니다. 아, 3승이군요. 네, 네. 계속 이어서 뒤로 돌려치는 공. 네. 네. 6연속 득점. 점수차는 점점 벌어집니다. 옆. 아, 돌리질 못했어요. 네. 네. 장단으로 제대로 돌리질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세트가 마무리가 되는군요. 19대8. 횡단인가요? 네, 자 횡단샷인데, 이거 키스가 네, 네 득점됐습니다. 네. 자 지금 엎드려 있는 귤센댕엔의 선수가 뒤쪽에 있다 보니까 무슨 공을 치는지 안 보이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빼꼼히 쳐다보는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지금 초크로 네. 박수를 보냈네요. 그렇습니다. 역회전 되돌려치기. 빨리 가볼 뒤돌리기. 자, 걸어서 보겠습니다. 자, 회전이 잔뜩 살아 있는데요. 자, 이게 진행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아, 멋진 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네. 자, 처음에는 2뱅크를 한번 봤다가 3뱅크로 네. 방향을 좀 바꿨어요. 짧은 가격에서 부드럽게 좋습니다. 네. 네. 참 공을 이쁘게 치네요. 그렇죠. 자, 두꺼운 두께를 노리죠. 키스가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서 키스 빠졌어요. 키스 빠지고 회전 살아 있죠. 네, 네. 좋습니다. 3연속 득점. 이렇게 당점 낮춰서 옆돌리기 시도. 역시 얇은 두께로 다음 공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옆돌리기를 아래쪽으로 하려다가 좀 비껴치기 형태로 횡단샷으로 갔죠. 바꿨습니다. 네. 자, 여기서 여기서 넘어가나요? 득점 되는군요. 되는군요. 네. 네. 자, 포쿠션에서 1, 2, 3, 4에서 약간 넘어가려고 했지만 다시 네, 정확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자, 멀리 있는 자, 노란 볼 뒤돌리기. 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첫 득점이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2연속 득점. 네, 세워치기죠. 자, 회전을 너무 많이 실어줬네요. 아, 이렇게 넘어가죠. 이마를 딱 치는 모습이. 아, 불이 진행하는 거 보면서 아차했던 네. 모양이군요. 자, 회전을. 너무 실런 모습이 딱 나고. 네. 세우치기는 거의 이제 두께가 다 좌우한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회전을 주면서 세워치는 공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네. 자, 원뱅크 걸어치기입니다. 빨간 공 걸어서. 와, 걸렸는데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 멋진 공 들어가네요. 13대 2로 앞서 나가는 허정한. 자, 멋지게 걸렸습니다. 자, 워낙 일목적구가 테이블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의 저각도를 재기는 쉽지가 않았는데 정확하게 맞춰냈고 다음 공 역시 네, 성공했죠. 좋습니다. 네. 승점과 세트 득실이 같을 경우에는 이 점수 득실도 따지기 때문에 좀 일방적으로 이기면 유리합니다. 네, 그렇죠. 자, 파이브 쿠션 로맨 쿠션 성공하죠. 네, 좋아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횡단샷. 네, 성공. 네. 4연속 득점. 그 횡단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득점이 되고 나면 선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그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공보다도 네. 일단은 좀 파이팅이 넘치는 그런 슈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 살짝 떨어져 있어서 네, 득점률이 높죠. 5점. 5연속 득점.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를 자기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죠. 아주
부드럽게 굴려서 클라반과 뒤돌리기 좋습니다. 6연속 득점. 자, 이제 흐름을 타면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돌려치기. 네. 자, 7연속 득점. 슈다폭식에서는 결승에 진출해서 최성원 다니엘 산체스를 상대로 이제 준우승을 기록했었던. 아 지금 온뱅크 걸어서 아 우리가 이제 흔히 접시라고 하는 공인데 네. 역회전으로 장쿠션 이후에 하얀 공을 먼저 맞고 장쿠션 장쿠션으로 연결되는 그렇죠. 네, 지금 근데 투쿠션으로 먼저 아래쪽으로 너무 깊었죠. 네. 발상의 전환을 살짝 해서 그림을 그려봤던 그런 공인데요. 짧게 돌려서 하얀 노란 공 쪽으로. 오, 네. 오, 잘 쳤어요. 좋습니다. 네, 멋진 좋습니다. 공이 들어가네요. 아, 네. 지금 까다로운 상황에서 이걸 해결해냈습니다. 자. 앉아있던 허정환 선수도 박수를 보냈고요. 이런 공은 한 3점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굉장히 좀 예민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딱 저각은 이제 키스도 없는 각이었고요. 네. 좋았습니다. 뱅크샷 시도해서 네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 정확하네요. 네. 아 지금 굉장히 예리하게 득점을 해냈던 허정환입니다. 옆 돌리기. 아예 대회전으로 봤어요. 그렇군요. 득점이 네 정확하게 됩니다. 리버스 공격이죠. 그렇군요. 자, 두껍게 끌어서 여기서 정회전으로 좋습니다. 네, 아, 멋진 공이 들어가네요. 네. 득점이 됩니다. 아, 이런 리버스 공격은 왠지 좀 뭐 힘이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네. 그렇지 않죠. 자, 지금 리버스는 일반적인 리버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자, 대다수의 리버스들은 밀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공은 지금 끌어서 갔단 말이에요. 당점을 지금 네. 낮춰서 자 이번에도 역시 비껴치기로 길게 구사해봤습니다. 너무 깊은데요. 너무 깊었어요. 그러네요. 네. 자 4연속 득점 23대 4로 자 바짝 끌어서 짧게 보는 공이 좋은데요. 네 앞돌리기 짧게로 가는군요. 두께가 중요했는데 괜찮나요? 정확하게 네, 들어갑니다. 네. 득점. 23대 5가 됐습니다. 자, 얇은 두께 뒤돌리기. 네, 좋습니다. 정확해요. 네. 일단 뭐 이제 기본적인 배치에서 자 비껴치기를 해서 내리나요? 더블 쿠션 장장탄으로 네. 너무 얇게 나가면서 키스가 납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이래서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23대 6으로 자 2세트를 가져가면서 허정환 선수가 굴센데게너 선수에게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변은 있습니다.